옛날 영화들의 CG가 가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CG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레메라든가. 아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재밌다고 봤는데. 아 그리고 우와 우와 이러면서 봤던 것들이 이제 그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옛날에 이게 정말 재밌었죠. 딱 틀었는데 루카의 졸개인 너희들을 벌주려는 에스파네르다. 충격, 충격적인 안 보는 게 나았던 그냥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둘 걸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있죠. 우렘에 진짜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게 봤었던 네, 그런 영화 시리즈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함량 미달의 CG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운드도 퓨 퓨 퓨 이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막 2D랑 막 3D랑 섞여 있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예전에 그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왔던 좀 SF 요소들이 있는 영화들 보면은 다 아, 뭔가 그렇죠. 좀 아쉬운 게 있죠. 얼마 전에 그 최피디님께서 이야기하셨던 V 아 맞아 V 요 이렇게 쥐 먹고 쥐 잡아먹고 우레메에서도 쥐 잡아먹고 약간 그런 무슨 쥐 잡아먹는 게 약간 그때는 좀 클리셰 같은 거였어. 그렇죠. 어, 맞아. 약간 쥐 하나 먹어줘야 이제 좀 외계에서 왔구나 외계에서 왔구나 아, 이런 느낌. 쥐는 무슨 죄야?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21세기가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생각이 드는 아, 게 맞아요. 지금 와서 봐도 그 반지의 제왕 이런 CG들은 촌스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나온 지가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래된 영화들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엄청난 기술의 발달이 있지 않았나 발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80년대 90년대 SF 명화가 있다 다시 보지 않는 거를 실망을 한다고 이게 몰입이 깨져 몰입이 안 돼 SF 특히 SF 네 그렇죠 아. 특히 그렇죠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다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기타만 봐도 옛날에 그런 뭐 트랜스 어쿠스틱이나 이런 걸 상상이나 했으면 아, 그럼요. 네, 브레이싱의 기법이라든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리뷰를 하는 한 최근 한 1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명엄 씨가 지금 이 어탐을 진행하신지도 한 7년? 거의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런 시즌 1부터 정도부터 그죠. 그러니까 횟수로 이제 7년째 하고 계신데 그 기간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맞아요. 단순히 나무에다 줄 껴놓는 악기였었던 그런 이미지였던 시절도 그땐, 있었는데 예, 장작도 있었어요. 장작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막 무슨 뭐 리버브가 자체적으로 나오질 않나 뭐 안에 무슨 뭐 필러를 넣지 않나 뭐 브레이싱을 어떻게 바꿔갖고 바디 울림을 뭐 어쩌지를 않나 맞아요. 이펙터만 봐도 어플 이제는 어플로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플로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거의 신기한 없고. 그런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대단한 그런 뭐 기술이 접목된 거는 아닌데 그냥 이게 뭔가 테일러의 이제 그 브레이싱의 그 변천사 같은 거를 또 보는 그렇죠. 그런 또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CG 이야기로 한번 또 인트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테일러의 GTK21E 모델은 C 브레이싱이에요. C 브레이싱. 그래서 브레이싱 자체가 최근에는 전부 다 V 브레이싱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존에는 원래 X였고, X 브레이싱. 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은 기타들은 이제 C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었는데 C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 X 브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두툼하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상판을 딱 잡아주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스켈럽으로 살짝 이렇게 가운데를 파면서 거기가 좀 얇아 가운데 부분이 좀 얇아지잖아.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상판이 떨림이 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네.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중간에 뭐 스켈럽으로 막 더 촘촘하게 파기도 하고 하면서 아. X 브레이싱도 점점 발전을 해왔고 브레이싱을 아예 안 넣게 되면 이제 상판에 울림은 좋은데 내구성 겁나 약하고 그렇죠. 네, 그 나중에 막 하는 이 울림 자체가 잘 잡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싱에 대한 연구들도 진짜 많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에서 테일러의 V 브레이싱이 또 상당히 그렇죠. 좋은 완성도를 가진 하나의 그런 종착역이 됐는데 기타가 작을 때는 이제 또 C 브레이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K21E 모델은 C 브레이싱이 C브레이싱.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719만 원.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1.94kg. 두께는 100mm.
구프레티 뚫린 74mm 쉐이븐 테일러 GT 쉐입인데요. 이게 그랜드 시아터입니다. 뒷자리가 1로 끝나요. 1로. 그래서 지금 K21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GT가 사운드 그 저기 그랜드 콘서트보다 한 단계 작고 미니보다는 큽니다. 네. 그래서 그랜드 콘서트는 이제 뒤가 2로 끝나죠. 하와이언 코어 C클래스 네, 사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 이 C클래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C브레이싱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와이언 코어 상판에 C브레이싱 축구판에도 역시 하와이언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죠? 네, 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 4개는 사틴 피니쉬 4개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워시는 고또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헤드머신 예, 장착이 되어있죠. 그것도 약간 작아요. 네, 살짝 바, 작은 네, 것도 바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블랙타스크 너트의 미카라타스 헤들 너트 너비는 43.69mm 지판의 에본이고요. 스케일은 613mm 네, 조금 쇼스케일이 사용되어 있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기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바디에 비해서 조금 작은 작다라는 느낌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 좋은데 사운드. 그치? 딱 치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컴프 쫙 깔아놓는 느낌 있잖아요. 딱 쳤는데 하는 그 느낌. 쫙 눌러놓는 느낌. 안 튀어.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글자글한 하이스테이 내용 너무 잘 살아있고. 그렇지. 네. 그건 컴프 딱 리미터 싹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EQ, 컴프 EQ 싹 잡아놓은 그 느낌이 진짜 강력하네요. 퍼스널 레코딩 사운드. 와 대박이다. 비트가 사운드. 그냥 정말 그냥 쫙 깔려있네요. 쫙 깔려있어요. 이렇게 잡아놨다고? 바디가 작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 저음에서 오는 어떤 피지컬적인 부밍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깔끔하고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진짜 깔끔하네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정리정돈이 다 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가겠습니다. 이거 미리 정리가 다 된 느낌이죠.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현대적이고 이게 뭐랄까 CG로 쳐놓은 느낌이에요. 거의 무슨 되게 진짜 각 잡고 헤어 메이크업 한 느낌 있잖아요. 진짜 각 잡고 한 느낌. 거의 결혼식 수준의 헤매를 한 느낌. 맞아요. 네. 메이크업에 이렇게 손 이렇게 얼굴 탁 대면 이렇게 싹 나오는 그 정도로 이거를 뽀얗게 깔았어. 그래서 전 이 뭐냐 앰프 사운드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헤매 싹 해놓고 어플로 찍은 다음에 보정까지 한 느낌이에요. 다 한 느낌이요. 예. 앰프 사운드로 오겠습니다. 약간만 줄이고 네 전반적으로 줄여서 줄이고 네 제가 베이스 살짝 올리고 네. 트랩을 살짝 줄여볼게요. 네 그렇게 그 상태로 가볼게요. 이러니까 딱 좋다. 베이스 봐. 이게 기본 필터 자체가 너무 세. 필터 입혀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베이스 조금 올리고 하이를 조금 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너무 강해갖고 필터를 오히려 깎은 좀 느낌. 깎은 느낌이야. 핑거선 들어오겠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저 딱 떠오르는 느낌은 닌자. 닌자? 네, 일자로 쫙 걷는 아~ 뛰어도 이렇게 덩덩덩 이게 없는 쫙 이렇게 아~ 뛰는 느낌이. 닌자래. 무슨, 닌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쿵쿵쿵쿵 이런 거 없이.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어. 쫙 뻗어나가는. 어. 맞아. 거의 그 우리 그 뭐지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워크 무슨 워크야? 그거? 닌자 워크잖아 그게. 어? 닌자 워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공항 가는 길에 그 깔려 있는 거 있잖아. 아 무빙워크. 아 그래 무빙워크 그래. 무빙워크. 무빙워크 기억 못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깔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깔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무빙워크 느낌. 사운드가 그렇게 가. 이렇게 가요. 아 신기하네요. 그 정말 필터 보정이 장난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720만원인데 719만원인데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딱 그 뭔가 내추럴한 느낌 좋아하시고 좀 사운드가 앞으로 좀 툭툭 튀어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과도하게 너무 예쁘게 보정이 맞아요.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화장빨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어차피 하신 다음에 추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나왔다. 땡큐 할 느낌이죠. 네, 받은 다음에 그냥 정말 살짝만 좀 맞아요. 추가로 네, 정리 정도만 하면 될 그런 사운드. 아주 좋습니다. 코아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디자인도 아주 훌륭하고요. 좀 성향이 확실한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7-14 들려드리겠습니다. 7-14. 알겠습니다. 714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사운드. 아, 이게 714만원이었으면 비슷했을 텐데. 719만원. 네, 비싸네요. 네, 714, 719.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명호씨부터 환주평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닌자워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정까지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빙워크 위에 닌자워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가는데 또 걷기도 그렇게 가서 알겠습니다. 저는 자체 컴프 EQ 내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가 동점이 나왔네요. 동점이 네. 나왔어요. 사운드 명시 33,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75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6점이요. 지금 보면은 뭐 가성비는 뭐 아무래도 700만원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좀 어쩔 수 없이 또 12, 13 정도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편의성은 명호씨는 14, 저는 16.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치는 연주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 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는 편안함보다는 좀 뭐 활용도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맞아요. 포커스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제 머릿속에 있나요? 하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대충 그렇죠. 보여요. 네. 맞아요. 디자인은 뭐 취향에 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코어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해서 15, 16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76점. 자, 지금 테일러 70점대 초반에서 이제 70점대 중반으로 넘어왔습니다. 76점. 다음 시간에도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요. 다음 시간에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845만 원.
자, 이건 빌더스 에디션 K24. 이제 그 테일러의 자랑인 코안데 그랜드 오디토리움 G로 하는 거죠. 그래서 K24C 요거는 분명히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테일러 사운드에 가까운, 그렇죠. 보정이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뭔가 보정이 막 플랫하게 싹 된 느낌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조금은 더 약간은 그래도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느껴지는 사운드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가격을 더 올려서 845만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